출근 때문에 3,000원인데 나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4회였네. 그때 선생님이 그 시험 잘 보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떡볶이 사주셨어. 뒤집겠습니다. 나는 이거 물에 들어가는 거 싫은데 언니는? 나도 소개가 따뜻하네. 이따가 뒤집어 그 이거 떡볶이화 되면 그때 되는 거. 완전 커지니까. 나 학원 앞에서 떡볶이 많이 먹었어. 떡볶이는 항상 어디든 널려있지 않아? 널려있어. 근데 학교 앞에도 없었다. 진짜 신기하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학교 앞에서 떡볶이 집 항상 두세개 있잖아. 거긴 없었어. 아파트 단지여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학원 가야 떡볶이 먹은. 그래서 떡볶이 먹다가 버스 많이 놓쳐도. 학원이 먹다가도 버스 놓치고. 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원래 하고 마음껏 먹어야 되거든. 그 친구들이랑 우정 쌓는 시간이. 우정 쌓는 시간 맞아. 좋아한다고 해서 도쿄에서 스누피 뮤지엄에서 샀대. 근데 이거 되게 귀엽다. 바게트도 들어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어. 귀엽다. 아이스크림? 너무 귀여워. 허접해서 귀여워. 겨울에 현금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알지? 나 진짜 개를 좋아하긴 하나 봐. 개판이야. 맞아. 내 개 컬렉션. 취향이 이렇게 있어. 이거는 미국 개. 괜찮네. 이거 벨기에게, 이거 일본께. 안 됐네. 마지막께. 아유, 귀여워. 아까 거 근데 진짜 귀여웠어. 귀여워.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 시켰어. 필터 커피. 난 요즘 콜롬비아가 좋더라. 콜롬비아 디카프여서 에티오피아 시켰어. 난 콜롬비아 커피 좋아하는 것 같구나. 근데 왠지 오늘 커피를 안 먹어가지고 첫 잔이구나. 되게 예쁘다. 지금 환자가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은 거기 주인공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자는 팔도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집중하세요. 집중. 막 이래. 그러면은 이제 막 이거 하는데 막 빨리 속도에 대해서.
여기 가게에 그 마라가 좀 유명하거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약간 대표 메뉴야, 마라 전골. 그래서 여기 그 곱창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마라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라 좋아하면은 한 두 숟갈 정도 더 추가해서 먹는 거를 추천. 맛있어. 옛날에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중국인 언니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 이 마라가 사천지방 요리잖아. 충칭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 중에 언니 한 명이 이제 사천 사람이었는데, 내가 중국 요리를 다 좋아하고, 그때도 나는 마라탕을 먹었을 때였거든. 그래서 언니가 이거 해준다고 우리 집에 왔어. 장을 보러 갔는데, 재료를 한, 그때가 한 10년도 더 된 얘긴데, 장을 한 20-30만원어치 보는데, 참기름을 막 일단 한 3병 사고, 이 마라 재료도 진짜 막 스팸도 넣고, 비엔나도 넣고, 고기도 막 소고기, 양고기 넣고, 맛살, 막 진짜 모든 걸 다 넣는 거야. 우리 집에서 이걸 끓여줬거든? 근데 일단 국그릇을 갖고 오더니 마늘, 다진 마늘을 그 한 팩 있잖아. 그걸 반을 이렇게 넣어, 밥처럼. 그 다음에 참기름을 한 병 다 부어. 그 다음에 그거를 1인당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이걸 끓여서 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같이 먹는 거. 기름 마늘장을 같이 먹거든. 그리고 다 먹었어.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이걸 버리지 말라는 거야. 또 끓여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마라 냄새가 안 나가는 거야. 누가 나한테 코스 4개나 떨어뜨리고 갔어. 나 셀러분 지나가는 줄. 아, 너무 웃기네. 되게 향기로워, 맡아봐. 난, 뭐,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코사 너무 추워서 버리고 가버려. 어, 앉아서 먹는 거 아니야? 서서. 아, 서서 있어? 배부르서 나 우선 꽃이 있나? 배부른데 꽃이 뭐? 할 말이 없네 갑자기. 너무 팩폭을 때렸어. 어? 여기서 사인을 한 번. 오늘 갈치가 너무 귀엽다. 여기 컵이 마테이어 같네.